학점은 빵 없어. 어우, 태양이 너무 무서워서 선글라스 껴야겠어. 너한테 막 빛이 있어? 어쩔 수 없어, 세상의 이치야. 짜증나. 와, 왜 오빠가 그러니까. 계단이잖아, 너. 뭐다. 흐트러지게 폈네, 흐트러지게 폈어. 어, 나... 아, 야, 봄 냄새나. 봄 냄새가 뭐야? 약간 풀 냄새라 그래야 되나? 뭐다? 공기의 그 무게나 냄새나 질이나 퀄리티 그리고 또 약간 이제 무드, 감성, 필링, 디테일 이런 게 다 달라요. 지금 이제 이효리 요즘 서울 체크인 광고를 엄청 많이 합니다. 아, 이번에 성수동에 벽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효리 씨 저거 나오잖아. 근데 요즘 성수 진짜 핫한 것 같아. 점점 핫해지고 있는 거잖아. 핫해, 핫해. 오늘 뭐 살 거니? 가서 일단은 배로랑 꾸며줄 조화.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조화 꽃을 사가지고 배치를 해줄 예정입니다. 야, 항상 사람 봐. 야, 진짜 지금 나들이 시즌인가 봐, 시즌은. 야, 봄이야. 어? 봄이야? 저는 꽃이 너무 좋아요. 특히 튤립을 정말 좋아하죠. 야, 이거 천국인데? 이거 다 좋아하지, 이거. 야, 재효가 너무 진짜 것 같아, 그치? 아, 처음에 좀 진짜 좋아했잖아, 진짜 좋아했잖아. 응. 여러분, 여기 너무 신기하다. 여기는 완전히 밀림이야. 고양이 방에다가 할 거 찾고 있는데요. 그러면 약간 아치 같은 거 만들어줘도 될까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안개꽃 같은 이런 걸로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주면. 이런 거랑 색감 있는 걸 좀 할까요? 진짜 같아. 안개꽃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봐봐. 진짜 같아.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렇게 하나랑 그러면.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잘 안 보죠? 무슨 유튜브예요? 레오제이예요. 레오제이? 레오제이 아니고 레오제이. 아, 네. 레오제이? 네. 아. 진짜. 이것도 작은 거 맞고. 이런 스타일. 이런 이파리. 이걸 작은 거 없어요, 없는 게 없어. 오, 이거 뜨끈다. 이걸 여기다 심으면. 진짜 흙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 진짜 흙 아닌데? 진짜 흙 같아. 진짜 신기해. 그러니까 이런 봄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도 하고 싶어요. 화병 같은 데 침대 맡에다 딱 해놓은 것처럼. 어? 이거는 많이 뜯어먹을 것 같아. 식견지라서 뜯어먹고 이런 거는 건너. 꽃은 뭐예요? 너무 예쁘다, 이거. 우와, 저 흰 색깔 벚꽃도 너무 예쁘다. 그럼 사실 얘랑 흰색 살짝 섞을까요? 이게 흰색이 너무 예뻐요. 유튜브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리액션. 이걸로 주세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너무 예뻐. 야, 밖에서도 더 예쁘다. 고민에 빠졌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배로 집 방 안에 넣어줄 건데 색깔도 바뀌어요. 너무 귀엽죠. 그래가지고 너무 큰가 이거? 이거는 돼야지 배로를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네, 굿 쇼핑했어요. 아, 우리야, 우리 포켓몬 빵 좀 사러 갔다 와. 원래 저 난리잖아. 아니, 보긴 해보자. 있어야 사줘. 있어야 사줘. 없잖아요. 일단 가보자. 학점은 빵 없죠? 네. 감사합니다. 남자 뭐 좀 봐. 나 방금 너무 자신 없었어. 너 당당히 해라 진짜. 어,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없죠? 죄송해요 귀찮게. 없죠?
없어? 없어. 네, 없어. 없어? 기대가 안 된다. 갔다 와. 아, 쉣. 야, 이 뺀. 진짜 돌리지 못해. 야, 토미청에서 받았어. 야, 너 어디 갔어? 어? 왜? 요즘 약간 말을 잘한다? 야, 빨리 와봐. 아니야. 빵, 빵살 빨리 풀어봐. 딱 이제 매대에 갔는데 없는 거야, 빵이.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포켓몬빵 없어? 이러니까 없대. 그래가지고 내 거 물건 살거 사고 이렇게 계산 딱 하러 갔는데 아줌마가 근데 포켓몬빵을 왜 드시고 싶으세요? 이러는 거야. 뭐 면접을 보는 거야. 옛날에 먹던 그 추억의 맛이 너무 그리워서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빨리 먹자. 커팅하시네. 이거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영빵 다시 포켓몬빵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야지. 너 방송 모르니? 하나 둘 한번 먹어보자. 먹겠습니다. Cheers. Cheers. 진영이 이거 한번 먹어봐. 아무빵 안 궁금해 한다고 빨리 스티커 배고파가지고 뭐 나왔으면 누가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왜? 제일 귀하대. 너 그거 팔라 그러지? 야 5만원에 팔라 그러지 너 그거? 나는 이상해서 씨랑 타일. 저 안 볼게요. 하나 둘 셋. 아씨 내 뷰 어디 가냐고. 카메라 꺼. 저의 스티커는 꼬렛! 여기다 붙여볼까? 꼬렛은 얼마에 팔려? 할리겠냐? 저희가 이번에 봄맞이 사무실 바닥 공사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것 봐봐요. 진짜 너무 쾌적하지 않아요? 그동안 저희가 좀 약간 콘크리트 느낌으로 썼었는데 바닥 마감을 했는데 너무 깔끔해진 거예요. 공사가 진짜 잘했죠, 그죠? 진짜. 그리고 저희가 이거 바닥 공사하면서 셀프로 이 짐들을 다 옮겼었어요. 바로 이 공간에. 아 진짜 아무것도 없어. 저희 사무실이 지금 이렇게 텅 비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바닥 시공하거든요. 이 바닥이 되게 성수동 느낌이 되게 러프한 그런 느낌 좋았는데 먼지가 너무 많아서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이제 공사하려고요. 여기 있는 짐들은 다 어디 갔냐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책상을 좀 더 옮겨야 돼요. 아직 피디님은 일이 안 끝나셔가지고 이 넓은 광활한 곳에 혼자 남겨주시고 자 이제 옮깁시다. 이거 봐봐, 여기 봐봐. 가셔야 돼. 가셔야 돼. 방 빼셔야 돼. 빨리 가세요. 여기도 다 끝났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역광 때문에 여기다 가벽을 잠깐 세워놨었거든요. 근데 이 가벽 치우고 배치를 다시 했더니 들어오자마자 너무 넓어 보여. 왜 공간이 주는 힘이라 그러잖아요. 공간이 좀 깨끗하고 깔끔하면 머무는데 좀 불편함이 좀 덜하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 확실히 일은 쾌적한 데서 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미팅 끝! 달바크림 여러분들도 잘 쓰고 계시죠? 이 크림 지난번에 출시하자마자 10분 만에 1억! 1시간에 2억이라는 매출 달성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만큼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잖아요. 이 달바크림 출시한 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더라고요. 근데 저 지금까지도 꾸준히 너무 잘 쓰고 있는 크림인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기 오시는 이 모델분들한테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 샵에 보면은 제가 메이크업할 때 필수로 필요한 제품들 이렇게 모아놓는 건데 보통 클렌징 제품들을 많이 모아놔요. 그리고 보습 크림으로 이렇게 달바를 이렇게 놓는데 두 개가 아니라 지금 벌써 세 개. 이게 다 공병인 거예요. 원래 이렇게 공병을 잘 안 모으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다 썼고
다 썼고 다 썼고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이 크림을 쓰는 이유가 바로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피부 타입별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샵에 이 크림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손님분들 피부 민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프리미엄 비건 브랜드 성분까지 너무 착한데 피부 상태를 너무나 촉촉하게 적셔주니까 저는 이 아이를 아직까지도 꾸준히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만 이렇게 써요? 촉촉이 쫀쫀이가 있는데 자꾸 여기 부분만 없어서 여기만 자꾸 남아.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런 니즈들을 제가 달바측에도 이제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달바가 리필을 만들어준 거예요. 바로 이 아쿠아 세럼 부분이 덜어쓰기 좋은 스파우트 형식으로 출시가 된 거예요. 리필 하나로 본품 두 개를 사용하는 그런 효과를 여러분들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효율적이지 않아요? 아까 미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 드리자마자 이렇게 바로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들여주시더라고요. 달바 진짜 피드백도 빠르고 완전 소통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 더워지잖아요. 이런 촉촉이가 더 절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아이를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도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이 아쿠아 세럼이 진정 효과인 거 아시죠?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쿨링 진정 효과로도 쓰셔도 되고 밤에 그냥 듬뿍 바르고 자는 그러면 또 아침에 피부결 다르죠. 이 아쿠아 세럼 활용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믿고 사는 레오제의 꼼꼼한 리뷰 아시죠? 제 편집샵에는 절대 끈적이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제품들 안 데려옵니다. 근데 이 제품 발랐을 때 끈적이거나 답답함 없이 아주 촉촉하게 피부를 적셔주듯이 피부를 연출해줘요. 여러분 믿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살짝 달바에다가 요청을 하나 했어요. 아 이거 말하면 할 수 없다. 이거 총 매출 2억 판 거 안다. 안다고. 근데 이번에 그냥 진행할 수 없잖아요. 또 좋은 제품 뭐 없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번 달바에서 멀티밤이 새로 출시가 된 거예요. 피디님 어머니도 약간 멀티밤 많이 쓰시죠? 진짜 요즘 멀티밤 난리잖아요. 끈적이는 제품도 진짜 많아. 근데 이 달바는 안 끈적여. 역시 달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형이나 이 마무리감을 잘 구현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달바를 정말 자주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부분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팔자 부분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목 부분까지 너무 쉽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 눈가 부분도 그냥 쓱 쓱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 외관을 주목해주세요. 이중 코어 구조거든요. 가운데 노랑이 부분이 바로 화이트닝 세럼이고요. 감싸고 있는 바깥쪽 하양이 부분이 보습 탄력 세럼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게 올인원인가봐. 주름이백 보습 탄력 광채 영양. 영양감 있는 제품인데 영양감 있다고 해서 막 끈적일 줄 알았지? 아니라는 거죠. 산뜻하게 피부에 착 감기니까 너무나도 제형을 트렌디하게 뽑아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어. 이 멀티밤으로 광채 연출 한번 말려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메이크업 위에다가 밤으로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은 이 밤 제형이다 보니까 메이크업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연출할 거냐? 그냥 손으로 문질문질문질 해가지고 여기 부분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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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해주는 거. 어머 광 올라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오! 보이시죠? 이렇게 광채가 연출이 됩니다. 이게 마무리하면 보송하거나 매트한 제품은 아니에요. 확실히 멀티밤이기 때문에 촉촉하게 연출을 해주는데 적어도 끈적끈적하고 답답한 느낌이 안 든다는 점, 그리고 또 영양감 있는데 산뜻하고 가벼운 제형이기 때문에 정말 트렌디하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이 멀티밤도 이번에 마켓에 가지고 왔어요. 믿고 사는 레오제이 마켓, 제 이름 걸고 직접 개발에 참여한 이 달바의 더블 세럼인 크림, 우리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듬뿍 반영한 이 리필 제품과 함께 또 어마어마한 혜택으로 제가 마켓에 내려왔는데요. 마켓은 4월 11일 저녁 8시에 단 1시간 동안 한정 수량으로 진행하니까 알림 설정해놓으시고 와다다다 달려오셔야 됩니다. 이번에 구매 금액별 사은품도 있고요. 구매자 중 추첨 이벤트까지 있어요. 이번 마켓도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먼저 우리 배로방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지금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캣타워도 우리 배로 맞춤 캣타워를 이제 만든 거잖아요. 지금 거실에도 카페트를 깔아주니까 너무 좋아하길래 여기다 카페트를 하나 깔아주고, 그리고 화장실 여러분들이 화장실 바꾸라 그래가지고 큰 걸로 바꿨거든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로가 여기서 지금 밥을 먹는데 너무 구석탱이해서 너무 어둡게 혼자 먹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냥 저쪽 방에다 옮겨보려고. 조금 화사한 봄맞이 느낌으로 여기를 좀 깔끔하게 꾸며줄 거예요. 우선은 짐 다 빼자. 나가주셔야 되시거든요. 아직 입주 청소 중이라. 한번 이쪽 우리 방에다가 한번 옮겨볼게요.
이렇게. 오. 원래 저기 베란다 있을 땐 저렇게 계속 올라가 있지 않았거든. 여기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네. 이제 매일 아침 베로랑 같이 저기서 잘 수 있어. 베로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나 봐. 야왕. 자, 이렇게 해서 공실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한번 꾸며볼게요. 우리 베로가 좋아하는 러그를 깔아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이제 여기다가 오! 짜잔!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아니면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도 되겠다. 침대는 이제 여기다가. 베로 그래서 카페 까니까 오잖아, 그죠? 너무 좋아한다. 이거 베로가 이렇게 관심 가져도 상관이 없는 게 올 좋아해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케아 스툴. 아니, 설명서. 이렇게 있잖아요. 아, 나 이런 설명서도 안 봐도 되는데. 아. 가몬 가몬 너무 예쁘죠? 잘 컸어요. 그죠? 오, 이거 봐봐. 너무 예뻐. 스툴 조명 이렇게. 여기는 화장실이니까 이거를 깔아주고 여기 이렇게 가로. 아, 그리고 물 밥그릇 이제 움직이고 약간 큰 곳에서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기다가 밥 먹는 곳을 해놓고 배로가 약간 이제 화장실 나올 때 이렇게 이쁘게 똥 싸라고 이렇게 했는 거 같아. 아니면 여기 화장실 입고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아니면 이렇게? 여기로 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배로방 완성!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어떡해요. 진짜 이 발판도 너무 신의 한 수고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면 고양이들이 막 흔들음이 많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또 식기를 관심이 많으니까 친구가 이렇게 르크루제 도자기 식기를 사줬어요. 그리고 배로가 지금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좋아 선택한 것도 너무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스탠드 이거는 근데 잘 된 게 배로가 밤에 먹으러 올 때 너무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배로방 꾸미기가 완성됐고요. 사실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덩달아서 제 서재방도 훨씬 예뻐진 것 같아요. 배로방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야경을 구경하고 있는 배로. 이렇게 해서 배로방 꾸미기 끝! 자, 천년 만에 목욕! 벌써 낌새를 알아차려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 가자. 너무 귀엽다. 흰색 배경이 있으니까 그건 몰랐는데. 아, 조개비. 조개비 말고 그 나가고 싶어? 자, 배로! 배로야, 아저씨 일로 와. 배로, 오늘 같이 씻자.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나 진짜 힘들다. 그래, 그럼 괜찮지? 이건 턱이 배로가 이뻐. 우리 배로 마른 거 봐. 이제 그냥 오해했다, 이해. 배로야, 우리가 열심히 듣고 껴안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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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밥 줄다 얘. 드라이기 소리를 진짜 싫어하더라고. 얼굴을 머리를 좀 가려주면은 머리를 이렇게 쓰면 아 아파해. 됐다, 이 정도만 하면 돼. 아우 이렇게 해서 끝. 나 얼굴에도 엄청 못 봐봐. 마무리하고 와. 배로.